오늘 아침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 좋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에 우리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고 또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문자 그대로 정말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가족 이상의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닌데 다인 것처럼 속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을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였을 때에 그가 대답을 하면서 다 가지고 왔다. 그 값이 얼마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도 똑같이 가장을 하였습니다. 얼마를 감추어 놓고도 그것을 알면서도 다 이거 땅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8절에 물을 때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고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난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망이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두 사람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원칙은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헌신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속과 겉이 같이 가지 않는 이것이 그들에게 불행을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원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또 바리새인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외형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면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내면의 원리가 원칙이 그 삶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삶에서 보여진 문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탐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분위기에 의해서 재산을 팔고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 마음에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탐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다 내어놓지를 못하고 얼마를 감추고 다 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만 가져오고서도 전부를 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 거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또 거룩한 그런 주님으로 자기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만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도 주님이 함께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로 할 때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가족을 우리 교회가 이제 정착을 위해서 돕고 있는데 무관 국방대학에 연수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제 오전에 우리 그 여선교회에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쌀도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얻어서 정착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저녁에 우리도 한번 들러보았는데 그분들이 안정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거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개인의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하였고 4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격에다가 놓았습니다. 성령도 인격이시고 신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언급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마음에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소리를 묵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큰일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양심을 속이면 큰 믿음에 파산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로 나아간다. 양심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재산을 팔지 않고 안 내어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도 생명을 잃는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진실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을 가장한 그 위선이 얼마나 엄한 것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내면의 세계에 원칙이 세워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려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의 원칙이 세워져서 그것이 외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